31년입니다. 소름 끼치게 놀랍죠? 기절하세요. 우리 어떻게들 보셨습니까? 정선희 씨 어떠세요? 아, 일단 재경 씨 같은 경우는 그 왜 80년대 하이틴 스타 브룩실즈 전성기 때 모습. 오, 진짜 머리가. 예, 그래요, 그대로 예. 보여주고 있어요. 완벽한 서구형 미인. 그러니까, 예. 예. 진짜 그래서 약간 그 네 분의 조합이 예, 예. 굉장히 그때로 되돌려놓는 신철 씨는 네.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예. 이 분위기에 흠뻑 젖으신 거예요.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. 네. 예, 왜 뭐가 왜 그렇습니까? 특히 레인보우. 예. 네. 야, 너무 화려하고 네. 그 당시에 노란스 섹시 뮤직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재생을 예. 재현했어요. 감사합니다. 예, 약간 지금 보니까 의상 자체도 약간 고전적이면서 그래, 그때 당시 의상에 거의 춤 흡사하게. 안무 예. 완전히 퍼펙트하게. 네. 아, 레인보우 최고. 아니 근데 신철 씨 아자아자 얘기는 안 하세요? 레인보우 앞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어. 아, 그래요? 솔직히 레인보우 애청자 뭐 한상푸드 선민규 오산의 한희석 씨 뭐 이런 분들이 레인보우 완전 팬인데 네네. 어떻게든 꺼내신 거 아니야? 얘기하신 거 아니야 지금? 그냥 본인이 아니야. 됐어 이제 됐어 넘어가 레인보우 네. 하나 둘 셋 하면 아자 하나 둘 셋 아자 잘했습니다. 예. 그러면 아직 네. 만점이 좀 안 나왔는데 지금 좀 점수가 모자라 기회를 한번 주죠 다른 아, 거 그래요. 그러면 뭐, 또 보여줄 게 있습니까 혹시? 재경 씨나 우리 뭐 보여주세요 네. 우리 씨 윤문식 선생님이 윤문식 애들 많이 망가진다 오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갑시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점수 좀 더 줘 어 올라가요 예. 레이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보의 무대였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핫하게 만들었던 순서 Tell me 원더걸스입니다 원더걸스 선배님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어 그리고 원더걸 죄송해요. 빅스!
원더걸스를